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0점 조정. 곡신 불사님의 꼬인 메타. 0점 조정은 빛의 생명나무 회원을 대상으로 빛의 생명나무 정규 수업 시간에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 의식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0점 조정은 인간의 감정이 구현되는 원리를 배우고 인간의 의식이 구현되는 원리를 배우고 카르마 에너지장의 원리를 배운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 의식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0점 조정은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의 본령과의 합의를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입니다. 0점 조정은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빛의 일꾼으로서 하늘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본령의 의지가 원활하게 아바타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0점 조정은 인간의 감정과 의식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빛의 일꾼을 빛의 일꾼답게 만들기 위해 빛의 일꾼들의 영적 능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0점 조정은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있는 빛의 일꾼들에게도 자신의 타임라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0점 조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왜곡되는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왜곡되는지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점 조정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인간의 정신작용이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교정하는 작업과 함께 치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0점 조정을 마치고 나면 성격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사라지고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사고와 행동으로 교정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봉인들이 해제가 되면서 두뇌의 연산 속도가 정상화되며 상상력과 창조 능력들이 살아나고 정상화될 것입니다.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의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0점 조정을 축하드립니다. 빛의 일꾼들의 0점 조정을 축하드립니다. 곡신 불사님의 0점 조정 전 문제점. 첫 번째, 평소에 머리로 열이 자주 차올라와 잦은 두통을 겪곤 했습니다. 이것은 카르마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심사가 꼬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약간의 대인기피증도 존재했습니다. 내가 설정한 일정 영역 내로 타인이 나의 동의 없이 불쑥 침범해 들어오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나 가치관을 타인이 공격하거나 침범한다는 생각이 들면
갑작스런 분노가 치솟아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그 감정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감정의 폭주가 시작되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여 타인에게 강하게 주장하거나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온고집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곡신불사님의 메타의식구현 시스템 모순. 첫 번째, 백회의 출입구가 작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주의 정보,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포 속 메타보드에서 시작하여 후두부에 있는 센서, 두뇌의 중앙처리장치까지 연결하는 연결회선, 케이블이 가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좁은 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려니 두뇌가 정상 작동보다 공회전이 증가하여 두뇌의 처리 속도는 느린 데다가 머리에 열이 차올라 두통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카르마 에너지장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심포 속에 존재하는 메타보드와 그 주변에 많은 적취가 형성되어 있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식선과 감정선의 일부 회선들이 한 번씩 꼬여 있습니다. 감정선은 12개 중 1번부터 3번까지의 회선이 꼬여 있으며 의식선은 5번부터 7번까지의 회선이 꼬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감정과 의식의 발현 시 꼬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감정이 의식 형성에 교란을 주는 양상입니다. 이로 인해 감정이 틀어진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선은 아래쪽, 의식선은 위쪽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런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측면이 존재하며 고차원의 통합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 복강에 존재하는 해석기, 판독기의 용량이 저용량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 0점 조정 과정. 우주의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회의 출입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메타보드와 뇌를 연계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중 머리 내부, 두뇌를 먼저 작업하면서 의식선과 감정선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함께 시작합니다. 머리 내부, 두뇌의 처리 속도 향상, 머릿속 두뇌의 중앙 처리 장치의 회선의 굵기가 가늘게 되어 있던 것을 굵은 관으로 교체합니다. 두뇌의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뇌의 장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메타보드와 뇌의 연결 케이블 확장. 메타보드와 뇌의 연결 케이블을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심부두부를 정화하고 수선하며 심포 안의 적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메타보드 정화. 메타보드를 정화하기 전에 심포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보드도 정화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메타보드 쪽은 작업이 많지 않습니다. 메타보드와 뇌를 연계하여 영점 조정 작업을 마친 후 두뇌와의 연결 케이블을 업그레이드한 부분에 대하여 안정성과 민감도를 테스트합니다. 후두부 쪽에 부하가 걸려서 후두부 센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보드와 뇌의 연결 케이블을 교체한 것에 비하여 해석기 쪽이 균형이 맞지 않아 작은 해석기를 떼어내고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세 번째, 의식선과 감정선의 꼬인 부분을 정상화하고 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테스트가 끝나고 영점 조정을 마칩니다. 영점 조정 후 나타난 변화. 불안정한 감정과 나만의 세상 속에서 한 발짝 나와 여유 있고 포용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으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함께 배려심이 생겨나면서 싫어했던 사람의 단점도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